자, 무상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무상은 증예예요.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자, 계약일,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상속. 확인나는 세금. 절대 증여받은 나라면 안 돼요. 계약일. 그 상속 나왔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유증은 유증 개시일. 둘다 사망일입니다. 근데 다만, 별 붙이고 똑같네. 유상이랑. 등기등록 하지 않고. 계약 해제. 60일 이내에 입증해야죠. 박스. 1번, 2번, 3번. 이런 서류를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어떻게 계약을 해제시켜야 돼?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는 항상 계약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죠. 등기등록일. 그럼 무상 끝났네. 원시. 자, 원시 1번.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했다. 그럼 취득일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과로는 볼 필요 없어요. 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근데 과로 한번 볼까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그럼 뒤에 게 답이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말하고,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그러면 맞는 거다. 그러나 큰 틀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그 다음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 다음 2번, 오른쪽.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최초로 환지 받은 거야. 환지 받은 거. 그럼 최초니까 뭐다? 환지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절대로 공법용을 쓰면 안 됩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하는 뭐다? 주택이야.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역시 중빠른 날. 절대 공법용을 쓰면 안 돼요. 취득세를 하루라도 빨리 걷겠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3번도 똑같아, 원리가. 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공법용을 쓰면 안 돼요. 준공, 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래서 2번, 3번은 묶어요. 어떻게 정리해라? 준공으로 시작합니다. 준공으로 시작해서 중 빠른 날. 뭐를 물어볼 때? 환지 처분이나 정비 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자, 4번. 자,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포인트가 뭐다? 이번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야. 그럼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이. 그래서 1번 주택법이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는 뭐다?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공법용어. 사용 검사를 받은 날. 그 다음 2번도 똑같아. 이것도 첫 번째 줄, 정비법, 조합이 뭐를 물어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이거는 공법용어를 쓴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뭐다?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다음 날. 그래서 양괄호 4번과 위에 2번, 3번을 헷갈리면 안 돼요. 2번, 3번은 주택. 4번의 1번, 2번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법용을 쓴다. 그러나 위에는 공법용을 쓰지 않고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중공 중빠른 날이다.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다음 공 있으면 매립관측. 자, 취득일은 공사준공 인가일. 지문이 길죠, 시험장에 가면. 근데 2번은 뭐다? 다만 전에. 그럼 뒤에 게 답이죠. 사용했잖아. 사용 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낙일을 취득일로 본다. 더 이어가야죠, 그죠? 자, 이거를
길게 만들어야 돼요. 전에 사용 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다? 중 빠른 날입니다. 셋중 빠른 날.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 승낙이 허가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하나만 나왔어요. 결국 셋중 빠른 날이다. 참고만 해 주라고요. 시험은 뭐밖에 안 나와? 사용 승낙, 요거 하나 딱 나와. 전에 사용 승낙하면 사용 승낙일이고, 전에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은 뭐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근데 밑줄 그은 거. 전차가 들어갔네. 그럼 전에 뭐였어? 사용하는 부분. 그럼 뒤에 게 답이죠.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다. 읽어보면 되네요. 됐어요? 자, 2번도 똑같아요. 자, 중복됐지만은, 자, 중 빠른 날이야. 근데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 똑같은 거예요. 자,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뭐를 잘해야 돼? 유상. 유상만 딱 해놓고 그 다음 자꾸 눈에 익혀야 됩니다. 자, 유상은 뭐가 바뀌었다? 원칙이 사실상. 확인이 안 되면 계약상으로 따진다.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 과세표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개정이 다 됐죠? 자, 이것도 뭐다? 유상. 그 다음 무상. 원시. 간주로 나눕니다. 그럼 유상. 과세표준이 뭐라 그랬어요? 취득가격. 그럼 유상입니다. 이거. 1번. 자, 1번. 취득 당시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으로 한다. 이게 기준입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을 과표로 하고 과로 50만원 여부 따질 때는 뭐다? 아까 총액을 갖고 따진다 그랬죠? 그리고 연부취득은 취득세를 매회 내야 돼. 매회. 매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이 있다면 돈이 나간 거니까 포함. 이게 기준입니다. 자,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액이에요.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신고하라. 그럼 이번에 개정된 거는 뭐냐?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자, 양괄호 2번. 드디어 유상으로 들어왔어요. 유상. 자, 1. 부동산 매매 교환. 이런 게 유상이잖아요.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거래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자,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자, 기준이 뭐라고요? 취득 당시 가액이다. 신고가액이죠?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에 샀어. 5억. 그럼 5억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로 바뀐 거예요. 5억에 취득했다. 5억이 취득 당시 가액이잖아.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을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취득가액으로 바뀌었다고요. 작년에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해서 이런 게 없어졌어. 유상은. 자, 그 다음 2번. 자, 부당행위 계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수관계인이죠. 시가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5%에 상당하는 이상인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또는 개선을 인정할 때는 뭐다? 시가 인정액으로 갑니다.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 특수관계인. 자, 그래서 시가로 법이 바뀌었어요. 이 시가를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근데 첫 번째 줄, 특수관계자고, 시가 인정액보다. 시가로 바뀌었다고요. 낮게 취득했어. 낮게. 그럼 취득세 덜 냈잖아. 그럼 이게 부당행위 계산부인.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인정되는 경우는 숫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럴 때는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다 시가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시가 인정액을 알아야 돼요. 자, 684를 먼저 가봅니다. 684, 오른쪽. 기억, 별 딱 붙여요. 684, 기억, 시가 인정액. 자,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평가기간입니다. 이거 시가 인정액 평가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거래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거나 경공매가액이 있을 때는 이 가격을 뭐라 그런다? 시가 인정액이라고 말한다. 시가로 바뀌었는데 시가가 없을 수가 있잖아. 없을 때는 뭐다? 공경매 가격. 그죠? 이런 것도 시가로 인정하겠다. 그 뜻이에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의 공경매 가액을 이거를 뭘로 보겠다? 시가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682 다시 와요. 부당행위 계산. 자, 친인척과 짜고 특수관계인 시가 인정액으로 법이 바뀌었죠? 그럼 낮은 가액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무조건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숫자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시가 인정액의 5%에 상당하는 이상인 거래로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뭘로 쓴다?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숫자 꼭 기억하세요. 숫자. 자, 그 다음 3번으로 들어갑니다. 682. 자,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이게 뭐냐? 유상일 때를 얘기해요. 자,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비용. 자, 예를 들어서, 자, 사실상 취득가액이 5억이야. 5억. 시가가 5억이잖아요. 5억.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직접 비용. 직접 비용. 여기다 뭐를 더한다? 간접 비용. 간접비용을 더한 게 취득가격의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간접비용 합계액. 5억을 주고 샀으면 5억에다가 간접비용을 합
합계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다만 요거 조심해야죠.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했어. 그럼 일정액을 할인받았으면 취득가액은 뭐다? 할인된 금액. 자, 5억짜리야. 이거를 일시급으로 지급해. 그럼 4억에 취득했어. 일시급. 그럼 할인을 얼마 받은 거야? 2억. 그럼 4억에 취득했죠? 그럼 내 돈은 4억이 나간 거잖아. 4억이 사실상 취득이죠. 가액이죠. 4억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일시급. 이거를 할인된 금액,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당초 약정액도 제외한다. 할인된 금액,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니까 제외. 자, 이제 넘어가면 개정법이 나와. 자, 간접비용의 범위다. 이거 개정된 거예요. 표시는 없지만 개정된 거라고요. 외우지 말고. 자, 간접비용. 자,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왼쪽에 왜 포함해? 취득과 관련 있는 비용이니까 포함해. 외우지 말고. 그럼 왜 제외해?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자, 1번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포함한다고요. 그 다음 2번 할부 연보로 계약했습니다. 왜? 취득에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 3번 농지전용 부담금 어쩌고 저쩌고 포인트가 뭐다? 밑줄 그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의무적이니까 취득에 필요하지. 그 다음 4번은 글씨가 뭐다? 밑줄 그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용역. 이거 다 이런 거 다 포함한다. 취득에 필요하잖아. 글씨가 벌써. 그 다음 5번 취득대금 외에 밑줄 그어 당사자끼리 약정했어.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하니까. 뭐를? 조건 부담액과 채무수요. 포인트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에 따랐다. 그럼 취득에 필요하지. 자, 6번은 뭐다? 글씨가 볼터 취득에 필요하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뭐가 필요해? 국민주택채권. 이거를 취득 전에 팔면은 손해나죠? 매각 차손. 단, 금융기관에 팔아야 돼.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할 때는 한도로 합니다. 동일한 날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7번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잖아. 그 다음 8번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건축물에 부착돼서 일체 취득에 필요하잖아. 정원 취득에 필요해. 다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대기 1번 2번 7번은 제외. 법인이 아닌 자, 별 표시하세요. 1번, 2번, 7번은 법인 취득만 포함합니다. 개인 취득은 회계 장부 능력이 없으므로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해요. 1번, 2번, 7번만 개인 법인을 반드시 이번 시험에 구분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다 취득에 필요한 거야. 1번, 2번, 7번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 그럼 법인인 자는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제외. 가운데 왜 제외? 취득에 관련이 없습니까? 1번 밑줄 거 판매를 요한 거. 취득을 요한 게 아니잖아. 제외. 그 다음 전기, 가스, 열 이런 거 취득할 때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3번은 밑줄 그어 취득 물건과는 별개. 그럼 별개니까 취득에 관련이 없잖아. 즉, 보상 성격. 취득 성격이 아니잖아. 그럼 4번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해?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은 만큼 돈이 안 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 적어야 할까? 할인액. 할인액도 돈이 안 나가는 거야. 제외. 돈이 나가야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할인액.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중요한 거는 오른쪽 보충학습이야.
자, 부가가치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제외합니다. 그러나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법인만 포함 개인은 장부 능력이 없으므로 제외. 세 가지. 나머지는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인 법인 구분 안 해요. 세 가지. 자, 이렇게 해서 묘상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상은 뭐를 얘기해요? 증여. 자, 무상입니다. 증여.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시가로 바뀌었어요. 그럼 시가가 없을 때는 인정액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뭘로 바뀌었다?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뭐라 그래요? 시가 인정액. 이걸로 하겠다 이거지. 그다음 이 경우 기여할까 했죠? 취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 숫자가 똑같으면 안 돼요. 평가기간 이내에 뭐다? 매매 거래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거나 공경매가액이 있을 때는 이해를 뭘로 할 수 있다? 시가 인정액으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없을 수도 있어 이런 거. 없으면 다시 법조문이 나와요.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시험은 기억까지만 알아두라고요. 기억까지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12개 맡겨요. 기억 정도만 알아. 자, 예외. 자, 상속. 자, 상속은 뭐다? 시가표준액. 근데 증여는 시가표준액 하면 큰일 나요.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 상속은 돌아가셨으니까 시가표준액. 세금을 덜 걷겠다. 자, 니은. 근데 취득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1억이야. 부동산, 무상, 증여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큰 금액, 적은 금액 하면 안 돼요.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다. 그 뜻이에요. 아, 시가 과세 표준이 그 뜻이라고요. 1억이야.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큰 금액, 작은 금액 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뭐가 있어? 증여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기부잖아. 기부 등은 어떻게 한다? 원칙은 시가 인정액이야. 기부도 증여니까 인정액으로 하되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뭐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무상 끝났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685쪽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부담부 증여가 나왔어요. 을돌이 증여자. 5억짜리를 증여합니다. 수중자. 부담부 증여입니다. 증여. 그래서 1억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1억. 이게 부담부 증여잖아요. 그럼 이에는 을은 5억에 대해서 등기쳐야죠. 5억에 대해서 등기칠 때 세율이 다릅니다. 채무는 뭐다? 유상. 갚을 거니까 나머지 4억은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여기에서는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 나왔잖아 꼭대기. 채무는 뭐다? 유상승계취득의 과표를 적용하고 그 다음 이 4억은 뭐다? 증여니까 채무 뭐다? 시가 인정액이 나오죠? 시가
그러니까 표준액 하면 안 돼요. 인정액에서 채무를 빼. 채무를 뺀 나머지는 뭐다? 증여, 무상 승계 취득의 과표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건 1억이고 이건 4억. 그럼 4억을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시가 인정액에서 채무를 뺀, 채무를 뺀, 뺀 잔액에 대해서는 뭐다? 증여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무상. 그럼 결론은 뭐다? 채무는 유상 과표를 적용하고 채무를 뺀 나머지는 뭐다? 증여 무상에 대한 과표를 적용하겠다. 그 뜻이네. 자, 그 다음 원시. 자, 원시 취득이잖아. 자, 신축했어. 건물을. 그럼 신축하면 원시죠? 그럼 작년에는 뭐라 그랬어? 소요비용이야.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 그럼 이 소요된 비용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사실상 소요된 비용,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원시.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작년에는 소요된 비용이야. 건축비. 그 용어가 바뀌었어. 소요된 비용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그래요. 소요된 비용만큼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근데 이래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건축물을 건축해서 신축.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아, 건축비를 모른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죠. 뭐 건축비를 증명서류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걸로 해줘. 근데 영수증이 없어. 없어. 확인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럼 끝났네. 자, 원시. 취득 당시 가액은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증명서류가 없을 때는 확인이 안 돼. 법인이 아닌 자만. 개인은 장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되는 걸로 보는 거죠? 시가표준액. 법인이 아닌 자. 건축물을 건축해서 확인할 수 없을 때 영수증 등이 없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가표준액. 자, 간주. 간주 나왔네. 자, 토지를 지목 변경했다. 그럼 증가한 가액을 취득으로 보죠?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증가한 가액을 뭘로 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표다. 증가한 가액은 뭐다? 증가한 가액만큼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는 증명을 못하잖아. 장부가 없으므로 그럴 때는 법인이 아닌 자. 두 번째 나왔어요 지금. 그럴 때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다. 아, 지목 변경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없어 개인이. 개인은 그럴 때는 뭐다? 기억의 가액에서 니은의 가액을 뺀 가액. 이게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럼 기억이 뭐다? 지목 변경 이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이게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자, 원칙은 뭐다? 아, 사실상 취득가액이야. 이걸 한다 이거지.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돼. 누구? 법인이 아닌 자, 개인. 그럼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겠다. 밑줄 그은 거. 자, 그 다음. 자, 오른쪽 2번. 자, 계수. 똑같잖아. 계수도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죠? 그럼 증가한 가액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자, 그 다음 5번.
자, 용어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잘 봐요. 우리가 항상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을 과표로 한다. 기준이다. 그럼 유상일 때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5억에 샀으면 5억을 신고하라 이거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자, 그 다음 증여를 받으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으로 하겠다. 그럼 상속을 받으면 돌아가셨으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 그리고 원시취득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겠다. 건축비. 간접취득도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겠다. 그러나 개인들은 장부로 증명을 못하죠? 확인이 안 될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거나 또는 지목변경은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럼 시가인정액이 뭐라고요? 취득일 전. 취득일 전 6개월. 취득일로 3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액 공경매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하겠다. 시가로 바뀐 거예요. 매매 거래가액이 없으면 다른 걸로 하겠다. 감정가액 이런 걸로 하겠다. 자, 시가표준액 용어 정리. 자, 지방세 부과할 때 평가한 가액 시세의 7, 80% 수준이죠. 정부 고시가액이야. 자, 토지는 뭐다?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 세 가지.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공시가격. 자, 오른쪽 점점 이게 중요해. 취득일 현재. 자, 취득일 현재. 이 공시가격이 공시가 안 됐어. 취득일 현재. 공시가 안 되면 뭐다? 어디 걸 사용한다? 직전년도. 직전년도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라. 그 다음 아예 공시가 안 됐어. 아예 공시가 안 됐어. 해당 공시된 가액이 없는 경우는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산정해서 사용하라. 절대 국장이 산정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아예 공시가 없는 거는 만들어야죠.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 국장이 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자, 취득일 현재 공시 안 됐어. 그럼 작년 거. 아예 공시가 안 된 거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거예요. 국장이 산정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외 건축물 어쩌고 저쩌고 누가 산정해? 누가 결정해?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 국장이 산정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끝났네. 자, 넘어가면 이제 몇 개 없잖아. 자, 6, 8, 7. 6번. 6번. 항상 세금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2번.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무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양괄호 7번은 별 하나 딱 붙여 면세점 왜 나왔어?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액을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그럼 꼼수부리니까 몇 년 이내, 1년 이내 전후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한 건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1년 이내 전후 한 건 일구로 보아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고 50만 원이 넘으면, 넘어가면 과세하겠죠? 근데 1년 이내, 1년 이내 전후,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한 건 일구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 한 건으로 봐서 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50만 원이 넘어가면 부과한다로 바뀌겠죠? 자, 기본 틀은 뭐다? 여기 봐요. 자, 과세표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유상일 때는 취득 당시 가액이 뭐야? 시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무상일 때는 세금을 많이 벌으려고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상속일 때는 죽었잖아. 세금을 덜 걷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그리고 원시와 간주는 취득 당시 가액을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게 답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과세 표준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코스는 이제 취득세 세율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